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전국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조작을 했다는 것은 이제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증거물로 입증된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전산 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의 통계자료하고 그 다음에 실물 투표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미세 조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조작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거소투표라든지 선상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등에서 숫자 불일치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과정을 마친 6월 29일 오후 3시 무렵부터 전국 신문과 방송들은 대법원 홍보처의 그런 발표문인 투표지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발 공보처 기사로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내용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투표지 45,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렬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서 판독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를 선거구에 부여한 일렬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그동안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면서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6월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대법원 인천 연수구 총선 재검표 사전투표 이상 없었다. 당연히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 제출용으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가짜 투표지마다 붙은 QR코드 일렬번호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꼭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조서 조재현 대법관이 주도한 것은 모두 56쪽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2쪽에서 3쪽 정도가 되는 검증결과입니다. 대법관은 검증결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바로 QR코드 숫자 중복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는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용이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는 입장에서 있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의 검증조서 내용에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마지막 7자리 일렬번호 가운데서 마지막 번호는 45,610이고 이 수를 넘는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다. 자, 어느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자랑하는 그 숫자에 의문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숫자는 모두 다 가짜 투표지를 숙여내서 가짜 투표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대엽 대법관은 6월 28일 4.15 총선 이후에 만들어진 투표함에 쑤셔넣은 가짜 투표지를 세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QR코드 일렬번호가 가짜라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A이자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그 숫자에 대해서 정밀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최종 결과입니다. 개표 상황표에 나타나 있는 최종 선거 결과를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최종 집계 결과인 개표 상황표를 확인한 이후에 바로 옥 대표는 숫자 불일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정선거 없다는 그런 QR코드 일렬번호 45,611이라는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숫자 불일치 현상을 바로 미디어A가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실제로 발행된 사전투표 용지수 즉 QR코드가 찍힌 그런 숫자는 1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45,593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검증한 검증조사에 남긴 45,610하고는 17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를 방문해가지고 혹은 관외 투표를 통해가지고 QR코드를 통해서 발행한 것은 45,593장인데 그런데 막상 6월 23일 날 투표함을 까보니까 QR코드가 찍힌 투표지 수가 무려 45,610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월 관내 투표소에서 발행된 총 사전투표 용지수는 45,593표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QR코드가 붙어있는 사전투표지는 앱슨 잉크젯 프린트로 45,593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QR코드 붙은 투표지 수가 45,610표가 그렇게 사전투표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17장이 더 나온 셈입니다. 이런 17장을 우리가 유령투표지, 가짜투표지 혹은 위조투표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17장이라는 추가적인 그런 사전투표지란 숫자는 아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지 제작과 투입 그리고 1차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원 제출용 투표함 갈아치우기든가 같은 총체적 조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와 실제로 발행된 실물 사전투표지 QR코드 숫자 등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대형 실수,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17장의 일렬번호가 붙은 사전투표지가 더 발견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단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조차 너무 많은 단계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금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황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 정도 손을 댔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수습을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조작을 행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숫자 불일치 문제 조작의 주요한 증거물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거리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15 총선의 무결성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토록 자랑했던 QR코드 중복번호 없었다조차 바로 이런 정도의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답해야 될 것은 민경욱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300장 정도 하늘에서 왔는가 땅에서 왔는가 바다 건너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28일 개표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17장의 추가적인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지는 하늘에서 왔는가 땅에서 왔는가 아니면 바다에서 건너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인천 연수구 투표소에서는 45,593매가 QR코드 일렬번호가 찍혀서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월 28일 날 투표함을 깨보니까 46,510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장의 QR코드가 찍힌 발급한 적이 없는 그런 유령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부가 다 조작된 겁니다.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조작, 조작도 조작이란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다.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